전 삼성 라이온즈 선수였던 양준혁이 WBC 한일전이 끝난 후 개인 방송에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먼저 자신은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며 할 말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뒤 이강철 감독에게 실망했다. 작전도 없고 선수만 믿는다. 대체 어떻게 우승한 거냐? 국가대표 감독은 현역이 아닌 사람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차라리 김성근이나 김인식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 선수들 정신머리를 개조하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우진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전력에 필요한 선수를 왜 안 뽑았냐고 질책했고 자신이 감독했더라면 8강은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와 박건우, 양의지 그리고 투수는 김광현, 원태인, 박세용만 비행기 타고 나머지 선수들은 오리배 타고 한국으로 오라고 발언했고 한국계 미국인 토미 에드먼에겐 호주에게 진 이유는 대표팀 코치들이 못 배워서 그렇다. 코치라고 갑질하지 말고 선수에게도 직접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며 반성하고 공부해야 한다고 쓴소리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술 마셨냐 수위 조절하라는 말에는 난 술 못 마신다. 눈치 보는 성격이 아니라 할 말을 다하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퍼지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양준혁 발언 수위가 너무 세다. 이강철이랑 사이가 나쁘냐? 솔직히 야구인들은 다 양준혁과 생각이 비슷할 거라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 센터였습니다.